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제주도에 17년째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.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데 이 대표는 아버지가 밭을 산건 몰랐다면서도 법 위반 소지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. 고정현 기자입니다. 지난달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. 나무와 풀이 멋대로 자라 흡사 임야 같습니다. 지목은 밭, 그러니까 농지인데 땅 주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 이모 씨입니다. 이것도 땅 주인이세요? 여기서는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. 4, 5년 정도. 포털 사업자가 최근 몇 년간 해마다 찍은 사진에도 경작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. 취재진이 철수한 다음 날 중장비가 동원돼 농지 정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선 이 씨가 해당 농지를 지난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. 다른 부동산에서 매물을 농지 조성과 함께 매각도 추진되는 정황입니다. 이 씨는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농사는 지난 17년간 지은 적 없다고 인정했습니다. 농사는 못 지었지. 사실은 돈만 보내고 웬만한 수련 다하고 업무사 이런 거 통해서 하겠지.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 원칙인데 이 씨는 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겁니다. 이 씨는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 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고도 했습니다. 하지만 당시 농어촌 공사의 통지서엔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 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. 농지 매입 시점도 석연찮습니다. 밭이 있는 사계리 일대는 2004년 5월 온천 보호지구로 지정됐는데 이 씨는 지정 곳이 석 달 전 온천과 직선 거리로 600m 이내에 땅을 샀습니다. 온천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. 난 그런 건 기대 안 했어요. 이준석 대표는 어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SBS 보도 직후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SBS 고정현입니다.